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단장 임순관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4월 20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674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656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47.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4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60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2.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3명, 포천시 10.5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396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246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155명 중 35.5%에 해당하는 55명이 해외 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7.3%인 48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21,138명으로, 이중 63.4%인 14,406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12,944명이 음성 판정을, 5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7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7,732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4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의료원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71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46.5%인 219병상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금요일 브리핑 이후 4명이 추가되어 총 71명입니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49명으로, 환자가 23명, 의료진이 4명, 간병인 7명, 직원 2명, 보호자 등 나머지가 13명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인 퇴원환자 및 간병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4월 1일 임시 폐쇄되었던 의정부 성모병원은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부분 진료를 개시합니다.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해제는 아니며, 병원 임시 폐쇄를 완화하여 기존 환자, 응급외상, 급성기 뇌졸중, 심근경색, 응급분만 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분 진료를 개시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재 한성내과의원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한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2명은 네 번째 확진자인 한성내과의원 미화원의 배우자와 첫 확진된 환자와 접촉했던 다른 환자입니다. 확진자의 자택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접촉자에 대한 검사 의뢰 및 자가격리 조치 후 모니터링 중입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149명으로 파악되며, 밀접 접촉자 129명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이며,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 중으로 유증상시 검사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의료기관 숫자가 적고, 또한 병원 규모가 작아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 위에 협력 체계를 쌓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코로나19 진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종합병원 진료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병상 자원의 확보,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포함하여 확진자 진료에 참여하는 도내 모든 기관들을 포함한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전국 최초로 출범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 교환 및 소통을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능동적으로 작동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시에는 이재명 지사님 주재로 도내 민간 종합병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도내 집단 환자 발생을 대비한 추가 병상 지원 협조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료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현 상황에 감염원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산 감소와 피해 최소화는 물론 감염 폭발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유행 소강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중환자 병상 자원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필요시 즉각적인 확보가 어려운 중환자 진료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중환자 병상 확보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경기도는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의료진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관계기관과 함께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연계하여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 대응 태세와 관련해 5월 5일까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금 높은 도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